나는 바람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받을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충우 여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주시의회 유필선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규명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두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선화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사면 기관단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영규 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친절로 다함께 행복한 금사면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박고수 금사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충우 여주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른 것 같습니다. 뭐 저만 그런 건 아닐 테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이 그런 걸 느끼실 텐데 지난해 와서 인사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금사면을 위해 많은 애를 써주신 우리 권영규 우리 노인회장님과 또 김남콩 이장 협의회장님, 정선순 우리 분회회장님 등 우리 단체장님들 그리고 이장님 또 새마을 지도자님 분회회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민선 8기 제가 시장 돼서 추진해 왔었고 또 금년도를 어떻게 여주를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잠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에 취임하고 여러 가지 드린 말씀도 많지만은 어쨌든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으면서 우리 여주 시민들과 함께 우리 금산 면민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임하면서 여주의 발전은 정말 여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그런 계획적인 그런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지난해 이루었던 여러 가지 성과 중에 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여주시 청사 문제는 그동안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었는데 거의 한 20년 전부터 청사를 새로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당시 단체장들이 결정을 못했습니다. 서로 청사는 자기 지역으로 와야 된다. 이 지역은 안 된다. 이곳을 떠나면 안 된다. 이런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의견 때문에 결정하지 못했던 것을 저는 계속 이래다가는 여주가 그냥 이 상태로밖에 살 수가 없다. 더 발전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뜻을 받아서 중앙동, 가업동, 우리 여주 공설묘지 있던 그 자리, 역세권 주변이죠. 그 자리를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한 위치에 현재는 행정안전부에 여러 가지 검토를 받아서 인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이제 금년 6월, 5, 6월부터는 아마 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곳에는 여주시 청과 여주시 의회가 우선 건축될 계획이고 또
여주시 교육청도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주의 대형 이런 시민회관 성격의 건물이 없어서 아트센터 겸 시민회관 겸 해서 한 800석 규모의 그런 아트센터를 시청 인근에다가 만들 계획이고, 또 시청 인근에는 좀 넓은 광장, 넓은 주차장, 넓은 공원 이런 것을 포함하여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제2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도 같이 진행을 시켜서 상업 지역 또 일반 주거 지역 등 만들어서 새로운 도시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여주시청 이전과 관련된 그런 계획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내년 하반기쯤 이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착공 후에 한 2년 반, 3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렇게 걸려서 2027년이나 8년도 이때 가야 준공을 하게 되고, 그때에서 새 건물에서 이제 시민들을 모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이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원도심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도시 재생을 통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역점적으로 하는 게 하동 제일시장은 현재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지역이 전까지는 제일시장을 거기다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재건축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시장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시장을 포함해서 여주시에서 필요한 그런 시설과 민자 투자를 받아서 좀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 제일시장과 더불어서 그 옆에 있는 경기시크 부지, 거기도 한 3,400여 평 되거든요. 그 부지도 민간 투자를 받아서 할 계획이고, 현재 그 시청 옆에 현재 극장을 중단된 부지 있습니다. 또 옛날 극장 부지도 있고, 또 지금 시민회관 부지도 있고, 그런데 너무 노후된 건물이라 다시 건설이 필요한 지역인데, 사업자가 지금 뭐 어려워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쪽에다가 정주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를 구상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은 D등급 건물로 인정을 받아서 아마 3-4월 이후부터 철거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쯤에 해서 재정비, 재건축 새로 헐고, 지금 계획이 지하 1층, 지상 4층인가? 네, 이렇게 해서 먼저보다는 좀 더 깨끗하고 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륵사 앞에 출렁다리가 금년 말에 준공됩니다. 출렁다리 준공을 대비해서 출렁다리와 연관돼서 관광객을 좀 더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런 계획이 늦었지만은 그래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신륵사 유원지, 또 신륵사 앞에 있던 관광지 이쪽을 포함을 해서 어쨌든 시설 개량을 통해서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썬밸리 호텔 앞에는 이제 뭐 썬밸리 측에서 콘도도 계획하고 있고, 그 주변 일대를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새롭게 민간 투자를 받아서 새로 유원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지금 KCC에서 소유하고 땅도 한 2만 평 있고,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하고 있는 강변공원도 한 10만 평 이상이 있습니다. 이런 면적을 포함을 해서 어쨌든 여주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뭐 이포 앞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름다운 남한강을 가지고 있고 남한강 주변에 그런 기획 개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중단됐던 강천섬도 개발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포대교 주변인 당남리섬, 양천절유지 이런 것도 좀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이고 지금 법원 앞에 그 고수부지에는 파크골프장을 27월 승인을 받아서 이제 착공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옆에는 서울에 있는 것처럼 야외 물놀이 시설, 수영장 이것을 좀 더 하여간 전국에서 최고 깨끗하고 하여간 뭐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시민들이 와서 또 청소년들이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넓은 광장 또 청소년 운동시설 그런 게 할 계획이고 여주대교 밑으로까지는 경관농업단지를 만들어서 아주 사시사철 볼 수 있는 꽃밭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꽃밭 사이로 산책길을 조성을 해서 뭐 맨발로 걷는 길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넓은 공간을 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어서 수영장은 빠르면은 저는 올여름에 개장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서둘러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법원 앞에 있는 그 빈 공간 이제 거기도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거기도 소규모지만은 새로운 도시를 만들 계획이고 또 여주역세권, 세종대왕역세권, 또 가남역세권 이런 곳을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여주시의 인구를 늘릴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축산 분뇨 처리장 때문에 많은 걱정하고 논란도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 흥천면 주민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흥천면 율곡리에 유치 장소를 정해서 토지 매입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도쯤에 공사 시작을 해서 한 2년 내에는 애들은 이제 여주의 축산 악취 문제 이런 거는 다소 많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곳에는 고체 미생물 배양센터도 규모를 늘려서 건설할 계획이고 그래서 어쨌든 악취 문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더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뜨거웠던 그런 문제는 SK 관련 공업용수 용인에서 이제 57만 3천 톤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여주물을 갖다 쓴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항의도 했고 우리 요구사항을 중앙정부와 SK 측에 요구를 해서 일단 합의가 된 점이 있습니다. 금산면에서 많이 해당이 되지만은 우리 금산면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문제, 하수처리 구역이 안 돼서 하수처리장 인입이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SK하고 협상을 하면서 이런 조건을 모두 우리가 받아서 지금은 그 전보다는 예산도 한 200억 정도 더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금사 하수처리장 처리 용량도 현재 300톤이었었나요? 300톤을 1000톤 규모로 더 늘리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서 하수처리장으로 인입이 안 되는 그런 마을도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도 처리구역을 만들어서 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킬 계획이고 또 중간중간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수도 공급 이런 도시 기반 시설에 꼭 필요한 시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때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합의를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당시에
SK 측에 여주에다가 협력업체를 유치해줘라. 그래가지고 20개 업체를 유치해주겠다. 서로 약속을 해서 저희는 빨리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여주에 17개소의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금산원에는 특별대책 1권역이라 산업단지 입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했지만은 가남 쪽에 그리고 강천, 북내, 점동 이쪽을 유지를 해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단지는 왜 만듭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거든요. 요즘에는 어쨌든 여주에 오늘 일자리가 반도체 관련 그런 일자리이기 때문에 좀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고 또 다른 기업보다 어쨌든 봉급도 좀 또 많고 이래가지고 그런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외에 다른 기업들도 여주로 많이 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면에 주식회사 그린어지라고 2차전지에 관련된 선박, 농기계 이런 데 활용하는 배터리 좀 용량이 큰 그런 저장 그런용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인 기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흥천면 상대리에 주식회사 크린랩이라고 주방용품 회사가 전라도 쪽에 있는데 본사까지 이전을 오겠다. 그래서 인허가 절차가 지금 다 끝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은 금년 하반기쯤에 여기도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천면 쪽에는 성우 모터스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특장차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뭐 119 소방차라든가 병원차 또 그 캠핑카 요즘 캠핑카를 많이 만드는데 이런 회사가 오겠다 그래서 그쪽에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그전에는 여주를 찾아오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방문을 해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통해서 여주의 젊은 인구를 늘리는 방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주의 제일 문제가 인구가 젊은 인구가 자꾸 줄고 있다. 태어나는 아기 수가 줄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1,000명 이상이 우리 여주의 어린이가 태어났는데 올해 작년에 422명 태어났습니다. 금산면에도 3명 태어났어요. 금산면은 그래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귀농하시는 분들이 전원주택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인구가 줄어가는 속도가 다른 면보다 조금 덜하지만은 이 상태로 있다가는 이런 여러 가지 인구 늘릴 수 있는 젊은이들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지 않으면은 언제 어느 순간 없어질지 모릅니다. 인구가 줄으면은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문에서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여주 소멸도시다. 30년 후에 뭐 5만 명 미만을 남는다. 지금 11만 4천 명이 좀 넘는데 이 중에 반이 줄고 나면은 여주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 되겠다. 그래서 일자리 만드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거고 일자리뿐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여주 와서 살 수 있는 환경 주된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렴한 주거 공간입니다. 저렴한 아파트. 그래서 SK하고 협력을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여주에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줘달라. 우리가 부지를 조성할 테니까. 그래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면 제2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해서 그쪽에다가 임대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시장 취임하고 나서 인구가 2,300명 늘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전철이 개통 짓다가 많이 됐고 그리고 여주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아파트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이가가 뭐 광주, 성남 뭐 이런 데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평당 500만 원. 우리는 제일 비싼 게 1,440만 원인가 분양을 했는데 성남 쪽에는 거의 2천만 원까지 분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30평짜리 아파트가 1억 원 이상 차이 나니까 젊은 친구들이 여주로 오고 있습니다. 전철로 다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기회다 생각을 하고 나서 이런 정책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어쨌든 엄마들이 여성들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저는 이제 태어나는 아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말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환경 조성을 통해서 부담 없이 애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어린이 관련 시설, 학교 시설, 또 명문 학교 만들기 이런 정책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시민들이 지금까지보다는 좀 다양한 면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고 있고, 우리 청소년도 지금까지는 아무 시설이 없었습니다. 청소년도 지금 가남 읍에 청소년 문화회관이 이제 곧 준공이 되겠고, 또 여족 역세권에도 청소년 수련 시설, 그런 복합시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학교 공부 끝나고 즐길 수 있고 별도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 시민회관에도 그런 공간을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여주는 뭔가 과거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생동감 있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 우리 여주시 공직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중앙정부에서 많은 평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뉴스에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주시가 친절도, 청렴도 이런 쪽에서 2년 연속 최고 1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우리 공공기관이 한 500여 개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산하기관이 400여 개. 그래서 900여 개 기관을 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1등급 나오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정 점수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1등급을 떠나서 저희는 2021년도까지는 5등급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꼴찌였었죠, 그런 평가에서. 근데 2022년도에 1등급, 그리고 또 2023년도에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2년 연속 1등급을 받은 우리 행정기관, 공공기관은 전국에 6개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저희 여주밖에 없습니다. 뭔가 공직자가 더 친절하고 청렴하고 정말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다. 그리고 그 일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래, 우리 여주도 이제 뭔가 공직자가 변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뭐 여주가 발전적인 그런 희망을 우리도 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시민들이 인정을 해주셔서 그런 평가를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외적으로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외에도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평가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하게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또 그래서 여주가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 계획적으로다가 준비됐던 일 차근차근 이행할 겁니다. 특히 여주시 농민들을 위해서 단 한 푼이라도 더 예산 지원을 하고 농민들이 좀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 때 제가 또 별도로 말씀드리지만 쌀에 대한, 여주 농산물에 대한 그런 관리부터 원인 분석부터 해결책까지 저희 여주시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연구하고 그런 증명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그런 선제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매년 추곡세 수맥 때문에 가격 때문에 싸우고 또 RBC를 믿겠다 못 믿겠다 맨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여주시에서도 이제 이런 거를
직접 좀 참여를 해서 농민들과 우리 공직자와 전문가와 농협과 같이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일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여주 농산물 지금 대왕님표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2000보다는 뒤처진 느낌이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뒤처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거에 일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부터라도 그거에 맞는 통합 브랜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도 만들고 또 쌀에 대해서 또 고구마에 대해서 또 금산에게 참여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더 좋은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할 계획이다. 지금 참외 농가도 제가 많이 만나서 얘기 들어보지만은 또 참외가 어떤 때는 굉장히 정말 더 달고 맛있는데 어떤 때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맛없는 참외가 왜 나오는지 품종이 잘못됐는지 토질이 잘못됐는지 뭐 재배 방법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기술센터에서 참외에 대한 것도 별도 예산을 드려서라도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런 노력을 할 거고 참외가 맛있는 참외라고 해서 뭐 황토질 토사로 객토라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객토하는데 지원을 해드릴 거고 또 재배 방법에 대해서 더 선진적인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면은 그런 걸 찾아서 할 겁니다. 우리가 성주 참외가 유명한데 성주 참외가 왜 유명하고 계속 맛을 유지하는지 거기는 기술센터에서 그런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지금이라도 그런 걸 해서 진정하게 여주 농산물이 대한민국 최고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사면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계획적으로 이제 추진할 것이고 특히 이제 강변에 환경청하고 또 저희 그 농어촌 공사에서 합동을 하는 이제 그런 공원 조성 같은 것도 올해 하반기에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할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상하수도 문제 그리고 마을마다 있던 소규모 뭐 수건 사업 문제 이런 거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또 내년에도 우리 여주시민 금사면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함께 더 멋지고 행복한 그런 금사면 여주시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금사면 우리 단체장님들께서 좀 더 주도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여주시정에 대해서도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하고 못하는 거는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더 좋은 그런 금사면 여주시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